그다음에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R&D 집약적 이런 식으로 쭉 진화하다가 그게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올해 상반기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26.1%로 홍콩, 중국에 이어서 3위다. 2018년에는 13.2%인데 5년 만에 무려 10%포인트가 증가하는 거죠.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이런 경제 구조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퇴출하고 진입하고 할 수 있는.오늘 모신 분은 지속불가능 대한민국 책의 저자시죠.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그 미국의 그 고금리 그리고 그러한 그 고물가 때문에 그 어쨌건 잘 버텨왔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신흥경제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한국도 이 기업 경영, 기업 단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사실 이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 위기라는 이야기가 한 2011년부터 한 10년 넘게 계속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제조업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초반기에는 자동차 산업이 좋았고 그리고 중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특수가 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요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업종들이 잘 나가면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좀 가려져서 안 보였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잘 나가던 업종들도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조업의 구조적인 위기 문제들이 그 바탕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시 반도체하고 그렇죠. 중국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잘 나가던 부분 안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국면에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수출 수요가 줄어들고 그 수출 수요가 줄어드는 게 투자 수요 그리고 소비까지 다 이제 나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조적인 장기적인 추세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경기 변환적인 세계 경기 변환적인 측면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조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도 우리보다 안 높고요. 아. 그다음에 제조업 강국이라고 말을 하는 일본이나 독일은 20% 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2%가 안 돼요. 네. 그 영국은 한 9%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알 수 있고 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른바 10대 중화학공업입니다. 이 네. 10대 중화학공업은 아시다시피 1970년부터 경제발전 전략에서 육성했던 중화공업들이죠. 이런 이제 산업 구조가 경제 발전기에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한국 경제도 성장을 이끌고 자체도 잘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실 97년 경제 위기 때쯤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2000년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는데 그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2000년대 중국 특수라든지 ICT 특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점들이 다 덮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특수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시점, 2011년부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 특수는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2011년쯤 보면은 로엔드 마켓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저가 시장 거의 잠식당했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쯤 가면은 중국 안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2년에 반토막씩 나기 시작해요. 거의 지금 점유율이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버렸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제품들이 로엔드 마켓, 지금 이제 중간 정도의 미드레인지 마켓에서도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체를 하는
개도국이 따라온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 독일, 노엔드 마켓 대체하기 시작한 것처럼 대체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건 당연하고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이엔드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하이엔드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애플한테 경쟁해서 계속 그렇죠. 밀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80년, 70년대 중화학공업 산업이 대부분 커머더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나 쓰이는 제품을 아주 싸게 효율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데 특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수재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또 영국이나 미국의 에볼루션들을 보면서, 진화를 보면은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특수재가 하고,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진화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퀄리티 레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된다, 진화를 한다 이러는데, 그런 진화를 거치는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는 경우예요. 근데 네. 그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에볼루션을 막는 기득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를 저항이 굉장히 생겨서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 같은 경우에 이런 에볼루션들에 있어서 기득권과 배치되는 측면들이 지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대까지 발전된 거를 설명할 때는 대부분 제조업의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단순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R&D 집약적 이런 식으로 쭉 진화를 하다가 그게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중국한테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렇지만 치고 가지는 못하고.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산업 자체가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 진화들이 지금 못 일어나면서 생기는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장기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내 기업 부채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요? 4위에서 3위로 세계 네. 3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그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19일날 국제금융협회가 낸 자료인데요. 그 34개국 유럽 지역은 단일 지역으로 해서 34개국 대상으로 부채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상반기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26.1%로 홍콩, 중국에 이어서 3위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증가폭, 증가율이 네. 2분기 대비 증가폭은 2,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채가. 건데요. 네. 근데 뭐 사실 기업이 부채를 가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부채를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한다면은 생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사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 정상적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은데 투자 수요도 투자도 줄어드는데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연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운영비로.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채 증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더더구나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취약한 한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소위 좀비 기업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면은요. 그 이번에 이제 금융 자산 관리 공사가 그 개최한 기업 구조 혁신 포럼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계 기업 비중이 올해 22.8%까지 상승한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다섯 개 중에 하나, 외감 이상 기업 다섯 개 중에 하나 이상이 한계 기업이 된다.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수입, 현금 수입으로 부채를 못 갚을, 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현금 캐시플로우가 열악해지는 기업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5분의 1이 넘는다는 거고, 특히 2018년에는 13.2%인데 5년 만에 무려 10%포인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투자가 감소하는데 늘었다는 게 나쁜 사인이고,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이게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그다음 작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대비해서 성장성, 수입성, 안정성, 현금 흐름 이런 지표들이 다 2021년 대비 21년 나빠졌어요. 근데 23년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부채가 는 게 건전하고 바람직한 게 는 게 아니고 나쁜 상황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통한 연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네. 기업부도 증가율도 세계 2위로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한계 기업들이 늘고 그러면서 부도율 자체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는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계 기업이나 또는 부도 상태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연명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겪고 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어떤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비교가 대부분이 2023년 분기별 비교를 하거나 네. 2022년 또는 21년 코로나 막 끝나고 난 다음하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코로나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나라들이 아까 전에 34개 나라 조사했을 때 9개만 늘어났어요. 나머지는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나쁠 때 사실상 정상적인 건 부채가 주는 거죠.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캐시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자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부채를 없애는 전략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은 그 경제에서 한계 기업들이 많다. 그런 이른바 포베어런스 랜딩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금융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참 그 뭐 보면은 조선 수주도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공장들을 지어 나가면서 뭔가 막 그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뭐 자동차도 뭐 세계 몇위 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수출이 뭐 일시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착시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은 모든 자료가 우리 제조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데 2011년에서 17년 그림을 한번 자료 네. 볼까요? 네, 이 그림 보면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그림인데 이게 OECD 자료입니다. OECD에서 2018년에 한국 리포트, 코리아 리포트에 나온 자료인데 1991년에서 2001년까지 20세기 마지막 10년이죠. 그때 보면은 한국 수출 증가율이 OECD 수출 증가율의 한 두 배쯤 됐어요. 연평균. 그런데 21세기 첫 10년 그때도 역시 한국하고 OECD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절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2.5배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시면 2011년에서 17년 보면은 수출 평균 증가율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줄어들었어요. 급감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게 수익성, 성장성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더라도 우리가 또 경제학에서 경쟁력 지표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무역 특화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2011년 초반에 자동차,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엔 반도체 이런 산업들 한두 개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는 못 느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현대차 뭐 전기차 수출 많이 갑자기 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막 늘어났죠. 보조금 네. 주고 하면서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용차 렌트카로 많이 밀어냈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잡혔고 지금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현대차 다시 좀 안 팔리기 시작하는 지금 금방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런 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요 확 늘어나면서 같이 이제 컸는 건데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사실 불확실하고요. 반도체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반도체 특수가 왔을 때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 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개 산업들 잘 되는 걸 위주로 너무 우리 이제 증권시장이라든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문제점들이 가려져 버리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안 좋지만 내년도에는 이 HBM이라는 어떤 특수, AI라는 특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메모리도 그렇고 상당히
그 많은 곳에 수요가 발생이 될 거고 또 온디바이스니 해가지고 뭐 새로운 컴퓨터들 그래서 상당히 그 낙관적인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 지금 AI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올해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내년 가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빨리 회복할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AI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급속하게 퍼질 건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요즘도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시큐리티 이슈 이런 것들 해서 각국이 어떻게 규제할 건가라는 이런 협의들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규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한 AI 수요에 관련된 수요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칩스 뭐 AI 쪽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메모리 칩스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메모리 칩스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코로나 때 서버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수요가 얼마나 대체되는 그런 수요들이 생길까? 그게 언제부터 다시 킥킥할까? 그 부분은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저기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이라면 벌써 그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근데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냥 장밋빛 전망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이렇게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뭐 20몇 프로의 어떤 좀비 기업들 있다, 한계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26%나 되고요. 네. 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한계 기업들이 주로 중소중견기업들 중심으로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런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데 지금 기업 부채 늘어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새로운 또 산업으로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의 유연성이 지금 없어요. 그 유연성이 없고 정부가 자신이 없다 보니 한계 기업들을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에 지원을 해서 또 자금을 투입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도기 때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성장할 때는 이런 대응들을 한다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고도 성장을 앞으로 한다는 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개도기식으로 이런 식의 접근들 한계 기업에 대한 접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한계 기업들이 있으면 퇴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다음 퇴출이 돼서 나간 노동력이나 자본이 더 생산성이 높거나 더 기회가 있는 대로 옮겨가고 해야지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퇴출이 됐을 때 또는 해고가 됐을 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한계 기업이 나오고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은 퇴출이 일어나고 그 퇴출된 분들이 그렇지만 안전망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 혁신해서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시장이라는 걸 믿고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기업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관리 경제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개도기 단계를 지나서 그런 개도기식 관리 경제를 한다는 것이 지금 작동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문제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지금 정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의 그 기업 부도 증가율 이게 약 40%. 네.
상당히 높긴 하네요. 네덜란드가 60%인데 우리가 40%. 이게 증가율이냐, 부도율 자체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증가율이니까. 증가율. 네네. 부도율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한 3.75에서 4.25%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도율이 이 수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상황이 안 좋은데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롤오버를 계속하거나 포비어런스 랜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막아주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만 이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얼마 전에 SVB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터졌을 때 보면은 막 정부에서 살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SVB 같은 경우 금융이죠. 네.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 시스템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사실 시스템 리스크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강하게 사정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SVB 같은 경우에 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낮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트럼프 때 사실 낮춰가지고 규제 수준이 낮아지면서 또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뱅킹 로어에서 하는 좀 강한 사정 규제를 적용해야 될까?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SVB 이후에 생겼고요. 근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도 큽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자꾸 뭐 은행 숫자를 늘리거나 은행 규제를 안 받는 은행 같은 걸 자꾸 만드는 게 금융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완화. 네네. 그게 오히려 지금 외국 사례를 보거나 하면 금융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 개연성이 크고 사후적으로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한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메가뱅크 숫자가 영국은 4개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5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경쟁이 우리가 없는 게 문제지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카르텔 형성되는 제일 큰 이유는 관치금융이에요. 근데 관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더 키우는 식으로 아주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개도기식적인 마인드와 정책들을 우리 관료들이 벗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화를 자꾸 키우고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특히 개도기 때 고도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복잡해졌을 때 이런 식의 관리 경제라는 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관섭하는 어떤 케이스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때는 항상 약자 보호라는 측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 어려운 개인 이런 거를 살려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갈등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 뭔가 어려운 힘이 약한 뭐 기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쪽을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요. 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기업들이 퇴출 안 되도록 막아준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제가 이제 뭐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을 때도 많은 정책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왜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더 생산성 높은 데로 못 가고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네. 우리 지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이 공급망. 엑스클루시브한 전속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공급망에서 전속 계약관계 공급망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기회가 없어요. 네. 네. 배제가 되죠. 근데 그 공급망 전속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공급망에 있는 분들은 단가 올리치기 당하고 기술 탈취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혁신할 여력도 유인도 없어지면서 임금 격차들이 점점 더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서 더 커지고 그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 퇴출을 약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약한 기업들이 퇴출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럼 그 퇴출 안 되게 막아준다? 지탱 가능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은 이런 경제 구조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퇴출하고 진입하고 할 수 있는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주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 진입 퇴출을 가장 막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이 독점적인 그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공급망이라는 거죠. 이거를 네. 풀어주지 않고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어렵고요. 새로운 부가가치나 산업전환 같은 것도 사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손쉽게 그때그때 대증적으로 정부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